맛있겠죠? 라면 파스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라면은 미리 한번 끓여 갖고 왔습니다. 라면이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면 라면은 우유를 붓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쫄깃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팽이버섯. 팽이버섯으로는 쫄깃함이 있겠죠? 마음만의 레시피. 생각나는 대로 레시피. 지금 우유를 넣고 라면과 함께 끓이고 있습니다. 또 색감이 원래 파슬리를 사려고 했는데 파슬리가 없어서 쪽파 냉동에 넣어놓은 거 있고요. 이거는 청양고추인데 느끼함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넣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냉동에다가 얼려놓은 파. 색깔이 좀 그럴듯하죠? 그리고 토마토 음식으로 먹으려고 토마토를 준비했는데 토마토도 색깔을 위해서 조금 썰어놓을게요. 썬 게 아니라 칼로 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예쁜 색상을 위해서. 맛있겠죠? 혼자 집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또 라면이 물론 스프가 맛있지만요, 이렇게 한번 끓이면 기름을 일단 한번 걸러주니까, 그리고 끓일 때 막 끓을 때 찬물 조금 넣어주면 그 쫄깃함이 오래 갑니다. 쫄깃함 오래 가서 이제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좀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조화롭죠.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우유를 끓여서 라면 파스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간도 좀 절약하고, 여기에 이제 팽이버섯을 넣어서 약간의 쫄깃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좋아하는 모짜렐라 치즈인데, 모짜렐라 치즈를 한번 더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짜렐라 치즈를 넣고 치즈입니다. 이 그릇에 제가 이거 파스타 하는 거는 또 처음이거든요.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드셔보도록. 자. 그냥 여기 상태에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이다를 일단 스프를 안 넣어서 약간 싱거운 감이 있네요. 건강에는 좋을 것 같아요. 눈이 깜짝 하는 사이에 라면이 우유를 다 흡수했어요. 라면 파스타라기보다는 라면 파스타 볶음면.
생이버섯 씹는 식감이 좋네. 누룽지가 녹았어요. 치즈와 팽이버섯. 함께 식사, 오늘도 맛있게 파스타, 라면 파스타. 이 남비를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이 남비가 고기도 꺼먹고 전골 부치는 게 무슨 데 가능해요? 철판이거든요. 우리 엄마가 쓰시던 건데 아주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같이 맛있게 먹어요. 안녕. 바이바이.